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서부터 28절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나지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첫 번째 선교 보고는 모든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울의 일행입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것도 바울의 일행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마술사 엘루마를 제압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음에도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선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한번 돌아와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탁했다고 하는 말은 위탁했다, 맡겼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은혜에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해 주셨고 이들을 지켜주셨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선교의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남아공 14년 살면서 9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유치원도 건축하고 또 흑인 목사가 살 수 있는 산택도 건축했지만은 9개 교회를 건축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웠는데 한 달 만에 함석으로 세운 교회인데 한 달 만에 도둑을 맞았어요. 한 달 만에 밤에 와서 교회를 몽땅 뜯어간 적도 있고 또 두 번째 교회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함께 사역하던 흑인 목사가 교회를 뜯어가지고 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절대로 함석으로는 교회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벽돌로 교회를 지었는데 처음 벽돌로 교회를 짓는데 도둑이 얼마나 많은지요. 밤에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기도밖에는 안 나와요. 그렇게 시작한 선교가 이제 남아공 땅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그 교회를 빼앗으려고 동네 사람들 한 4, 50명을 모아가지고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이제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건축하고 그 속에서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개척해서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세워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5, 600명 정도 됩니다. 교회를 짓고 시작하면은 그 다음 주, 첫 주부터 시작해서 한 달 안에 100명 이상 모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처음 지었던 교회는 흑인 목사들에게 다 이양을 했습니다. 저희 신학교 학생들에게 주고 지금 세 개 교회를 제가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전기도 없고 물이 없다 보니까 세례를 못 베풀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다솔 목사님과 위러브 찬양팀 박은총 대표님하고 팀 몇 명이 저희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현장에서 후원을 요청했고요. 그 현장에서 우물을 받습니다. 주일날 그 후원 요청을 하고 3일 만에 후원이 1,000,000원 모여졌어요. 그래서 그 1,000,000원 모인 명단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We Love 찬양팀의 소속 그 인스타그램에 300몇십명 정확한 기억 없는데 300몇십명이 전부 청소년들이에요. 5,000원, 10,000원, 3,000원 그렇게 후원해가지고 그 마리까나 지역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하나 사고 30명 청소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다시 11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푸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아픔이 컸기 때문에 더 감사했습니다. 이제 고작 27살 나이인데 자녀가 6명이 아이를 6명 낳았어요.
이런 엄마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세 번이나 유산한 엄마가 또 세례를 받았고, 그 중에도 한 엄마는요, 전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한 몇 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요. 지금 교회 일할 때 제일 먼저 와서 헌신하는 그런 엄마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엄마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일곱 명의 동생을 씩씩하게 키워가는 그런 청년이 있는가 하면은, 엄마가 에이즈에 걸리니까 아빠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서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아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65세 나이에 뒤늦게 예수 믿어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슬림으로 오랫동안 그 히잡을 쓰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개종하고요,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우리 교회의 사찰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일 학교 사역과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참 지난해에는 그 후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성경학교를 못했어요. 1년에 성경학교를 한 4번 정도 하는데, 4번에 걸쳐서 이런 성경학교를 하는데 후원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 1월달을 시작하면서 후원이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한 교회는 40평, 한 교회는 50평입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하면은, 한 교회는 250명, 한 교회는 300명 모였습니다. 제가 아마 동네 다니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으면은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후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오는 아이들만 모아서 성경학교 했는데 그 정도 모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새 학기가 되어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교복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요. 신발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가기는 가는데 학용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제 교복도 나누고 신발도 사주기도 하고, 어떤 한 여집사님이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요번에 와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500만 원을 보내주셔서 500명의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누어 주었어요. 가끔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지난 부활주일에는 600명 아이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한 70명 정도 돼요. 우리 아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생리대가 없어가지고요, 생리할 때는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 남자니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금년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옷과 그 헌신발들, 위러브팀이 오면서 가지고 온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판매하고, 바자회를 통해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생리대를 사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이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이 아이들이요 스스로 동네 청소를 하고 지역사회에 예수의 복음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이웃들이 칭찬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찬양곡이 몇 곡이냐면 150곡입니다. 영어 찬양 150곡. 근데 이 청년에게 영어 찬양 150곡을 주면서 너가 좀 열심히 배워보라고 줬는데 한 달 만에 찬양 가사 율동 150곡을 마스터할 정도입니다. 참 대단한 청년이죠.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금년에 베풀어 주셨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남아공에서 서울대학과 같은 그런 프레토리아 대학에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입학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그 아이 입학 서류를 작성하는데 부모가 와서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부모는 자격이 안 돼요. 돈이 없다고 학교가 안 받아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이 대신 사인을 해주면서 대부모 하면서 그 아이에게 입학을 시켰어요. 가디언을 하는데 입학은 했지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학비잖아요. 하루 한 끼도 먹기 어려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학비를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이 아이도 학교는 입학했는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알지도 못하는 한 회사가 14만 난다. 한국 돈으로 하면 1200만 원 3년 장학금을 이 학생에게 주었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제가 처음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니까요. 학년 진급을 못해요. 아이들을 만나서 물었는데 2학년을 3년째 다니는 아이도 있고요. 5학년을 뭐 4년째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뭐 1년, 2년 이렇게 진급 못하는 것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학년 진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99%가 학년 진급을 합니다. 학급에서 1등을 합니다. 이번은 자기 학년에서 전교 1등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꾸는데 앞으로 이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선교사로서는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아니 공부 못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막 꿈을 꾸고 공부한다고 전부 덤벼드는데 다 대학 간다고 하면 이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저희 신학교에 나오는 그 남아공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한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 목사님이 펜션으로 목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제가 송아지를 좀 사면은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후원이 되는 대로 송아지를 한 마리 두 마리씩 사서 모았는데 지금 12마리 소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꿈꾸는 아이들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가장 큰 문제는 시내로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숙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숙사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은 저희 집에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킬 만큼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많은 아이들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선교센터라도 하나님이 주시면은 정말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는 참 좋겠다. 그러면서 저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르기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신학교 사역은 지난 2005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신학교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찾아가는 신학교입니다. 한 지역의 목회자 20, 30명을 모아놓고 처음에는 3년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2년 동안 그렇게 찾아가서 강의하고 목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교수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하고 신학을 공부한 우리 아들 현지 목회자 한 분 그리고 선교사 한 분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주 열악한 신학교지만은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또 신학을 가르치게 하고 배우게 하셔서 지금 남아공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는 매주 토요일 날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쉬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현장에 모여가지고 신학을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친 우리 학생들 금년 4월 달에 11명을 하나님이 졸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10명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지교에 파송해서 지금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지난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 마리까나 지역에 우물을 두 개를 팠습니다. 위러브팀이 와서 우물을 그렇게 하나 파주었고 어떤 선교사님이 본인이 후원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까나로 보내고 싶다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또 우물을 하나 파주셨는데 하나는 80m를 팠고 한쪽은 120m를 팠어요. 물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곳에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기가 돌아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생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30년을 먹어도 남을 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한 큰 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울러 제가 코로나 때 하나님이 자꾸 개척을 하시라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을 코로나 때 했어요. 참 저도 대단하죠. 코로나 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제가 코로나 3번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뭐 저는 하나님이 한 사람은 살려주더라고요. 저는 무증상으로 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은 한 반은 죽다 살았는데 그래도 제가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시더라고요. 뭐 어쨌든지 코로나 3번 걸리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좀 쉬고 싶었는데 금년에 또 하나님이 건축을 또 하래요.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이 또 반대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래요. 그래서 스와르탐이라고 하는 지역에 땅을 보고 추장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할 장소를 찾았는데 참 하나님께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4천 가구에 한 2만 명 이상 사는 동네 한 중앙 땅을 추장으로부터 받았는데 1,400평을 받았어요. 1,400평을 받았는데 제가 얼마 주고 산지 아세요?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역 국회의원이 갑자기 와서 도와주겠다면서 저를 도와주고 땅값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추장에게 킹에게 선물 주는 대금으로 100만 원에 다 해결을 해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땅 고르기 작업, 이제 앞으로 건축해야 될 그 지역에 목회자가 살아야 될 방 두 칸짜리 임시 거처만 이제 건축해놓고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돌아가면은 다시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다행히 전기는 있는데 물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앞으로 또 물도 파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바울의 일행이 안식년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얼마나 다녀왔느냐 하면 1년 6개월 정도 다녀왔더라고요. 근데 안식년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은 1년 가까이 했더라고요. 참 선교사로 얼마나 부러운지. 야, 1년 6개월 하고 1년 쉬면은 정말 할 만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금년에 고국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어서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한번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 집사람 보고 우리 이제 손주어가 첫돌이기도 하고 그 핑계로 우리 한번 한국 가자.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그렇게 좀 왔는데 여러분 고국에 자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저도 오늘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14년 동안 남아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리지만 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것도 바울처럼 저지만 핍박을 받은 것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제가 한 거지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척박한 남아공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 지금 싹이 나고 있습니다. 잎이 나서 지금 막 자라가고 있습니다. 좀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은혜의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